어둠 방 빛반 어둠 반 좀 싫은데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. 빛반 어둠 반 제라데나 애니랑 스토리 밑에 어느 게 더 좋냐고요? 스킬을 봐봐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둘 다 안 키워봐서 스킬을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아마 애니가 불이고 제라딘은 뭐지? 제라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둠 속동이었나? 근데 불은 주인공이 있어서 정말 캐릭이 없다면 주인공 키우면 되거든요. 주인공은 나쁘지 않아요. 모험에 열나 맞는 거 보소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못 잡는 거 아니지, 얘들아? 스킬 구성은 같은데 불이라고? 뭔가 차이가 있겠죠? 잠깐만, 얘 처음에 어둠 안 통한 걸로 기억하는데 죽여놓자 이걸. 처음에 어둠 안 통합. 다른 걸 키워보시는 거 어때요? 다른 거 그냥 주인공 키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. 주인공 반격이 돼가지고 불은 사브리나랑 마기 제외하고는 딜러들은 딱히 키우기 좀 그러거든요. 아 이놈 용 찾는 놈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타타타 파장. 어 데미지 700 날아갔어. 아 어 용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. 핸드폰 올렸는데? 그럼 제가 무조건 키운다 키우라고 말할 수도 없고. 제게 용이 있답니다. 재미있는 녀석이죠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툿툿툿. 딱 가다는 말이 있죠. 누가 맞았냐? 아 얘가? 아 개인적으로 여기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범위대를 날라오거든? 범위대 날라오니까 이걸로 채워놓고 쉴드를 됐다 선물이에요. 피 많이 찼다 애들. 핫. 너는 이걸로 깨짝깨짝 피를 채워야 돼. 허. 용이 있답니다. 재밌는 녀석이지. 버텨서 껴야 돼. 여기는 내 대구리. 모두 집중하세요. 싸움 이제 시작이에요.
요걸로 힐 한번 하면 나쁘지 않겠는데? 힐 한번 들어가고 2층? 오 1100단오? 헐 1100이라고? 자 못된 사람을 벌줄 시간이군요. 여기 진짜 힘들다 여기. 아 이제 부청님 또 쓰는데 스킬. 부청님 스킬 쓰면 얘 죽을 듯 뒤에 있는 애. 못된 사람을 벌줄 시간이군요. 진짜 노가다의 끝판을 가고만 이거. 용이 땁니다. 재밌는 녀석이지. 오 살았어. 차. 어어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툿툿툿. 요걸로 피치웁시다. 산머리에요. 와 회피. 하. 설마 죽을라나?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진짜 힘들게 잡는다 이거. 빗딜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안 키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저 이랬겠어요 깰 때. 정말 더 나왔습니다. 용이 땁니다. 재밌는 녀석이지. 반격 나이스. 저 뒤에만 죽을 것 같은데 피가 보니까. 저 뒤에만. 이제 시작이에요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핫. 굿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. 귀여워. 아이쿠. 절대 이상한 상상이 아니고.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째로 체력 체험 될 듯. 얘가 턴이 먼저니까. 누구 때린겨? 핫. 여긴 진짜 오래 걸린다. 툿툿툿. 제게 용이 있답니다. 재밌는 녀석이지. 그래도 지금 파티가 4일 파티라서 죽진 않을 듯. 파티 자체가 4일 파티라. 못된 사람은 벌줄 시간이군요. 언제 바뀌지? 산물이에요. 부시 칼보다 강하다는 얘기 있죠? 근데 맞았어. 어 이제 얘가 바뀌네. 얘가 바뀌면 끝났지. 오 회피. 아니 이제 얘들이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. 얘 놀이인데 짱나게 지금.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지 사신형님. 내 부름에 응답해줘. 어때 힐러들 짤짤이로 맞다가 이러면 하니까 아프지?
기도를 들어주세요. 너 이거 엄청 맞을 거야? 하! 차! 별들이여, 내 부름에 응답. 거의 다 왔다. 용호야, 화이팅. 집중하세요.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.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요. 이것까지 깔끔하게. 나 강하다는 얘기 있죠? 차! 끝났다 오늘. 그 우후! 굿! 아 힘들다 여기 진짜 20층.